해변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갖고 있는 장비가 적을수록 자신감이 늘어난다는 역설과 함께 바닷가로 간 달인. 겨울 햇볕이 아직 센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생존에서는 해가 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몰 시간을 알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은 해가 해와 이제 해안선 보이시죠? 해 언저리에서 제 손가락을 대요. 보시면은 손가락 하나가 시간이 15분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4개면 1시간. 하나, 2개 정도 되니까 2시간 뒤에 해가 질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는 태양과 해안선을 기준으로 재시면 되고 육지에서는 지평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하, 미리 일몰 시간을 체크해두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이제 집 만들러 갑니다. 우리가 어떤 지형을 가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희가 제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쉘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라서 쉘터 그 위치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겨울이니 따뜻하면서 바닷바람도 맞고 야생동물로부터도 안전한 곳 어디 없을까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요. 여기 동굴이잖아. 이 작은 동굴에다 은신처를 마련하시겠다는 건데 부지 선정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위가 지붕이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가 있어요. 바닥만 좀 다지고 그 다음에 바람을 더 막아줄 수 있는 문만 조금 더 하면은 진짜 최고의 장소예요. 동굴에 지붕이 잘 되어 있어서 방수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데다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니 방풍도 되는 좋은 구조. 위치를 잡았으니 군에서 익힌 삽질 실력이 불을 뿜는데요. 누울 자리가 편해야 하니 바닥에 자갈이나 돌멩이를 삽으로 걸러내고 건초를 가져와 그 위에다 여러 겹으로 푹신하게 깔아서 쿠션처럼 만들어줍니다. 내부 공사가 얼추 끝났으니 이제 번듯한 현관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막을 수 있고 행여나 야생동물의 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대나무를 촘촘하게 덧대고 그 위에다 나뭇잎으로 위장까지 하니 이야, 멀리서 보면 이건 그냥 자연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들게 만든 쉘터, 드디어 그랜드 오픈인데요. 여기서 잠이나 잘 수 있을까 싶었던 우려와는 달리 막상 들어와 보니 7평수 잘 빠졌습니다. 건초와 나뭇가지 매트리스 위에다 판초오일을 덮어 누우니 자세 참 편안해 보이죠? 진짜 아늑해 보인다. 네, 진짜 아늑해요. 지금 보시면은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지붕도 있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문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해변가에 있잖아요. 절벽 그 중간쯤을 저희가 쉘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밀려오는 민물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멀리 보였던 바닷물이 순식간에 코앞까지 치고 들어오는 서해 바다라 낮은 곳에 은신처를 마련했다면 큰일 날 뻔했겠지만요. 달인이 집을 지은 곳은 절벽 중턱이라 밀물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으니 달인에겐 계획이 다 있었군요.